네, 구독자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레드루트입니다. 드디어 여러분들이 기다리고 기다리셨던 오타마톤 강좌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와우. 사실은 예전에 이미 이걸 찍었었는데 편집을 하다가 그만 파일이 저의 멘탈과 함께 날아갔어요. 심적으로 너무나 힘든 시간이었답니다. 그래도 두 번째 찍는 영상이다 보니 저번 영상에서 미처 다루지 못했던 디테일한 부분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나마 좀 위안이 되네요. 자, 이만 거두절미하고 바로 본론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오늘 저는 제가 가지고 있는 모델인 오타마톤 디럭스와 디지털 모델을 설명을 할 건데, 가장 보편화된 미들과 디럭스는 음역대와 크게 차이만 있을 뿐 기능과 방법은 동일하기 때문에 영상을 이해하는데 어려운 점은 없을 거예요. 자, 먼저 오타마톤의 구조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크게 네 가지로 분류가 되는데, 꼬리, 핑거보드, 지판이라고도 하죠. 그리고 입, 그리고 컨트롤러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먼저 꼬리는 연주시에 불편함이 없도록 360도 돌릴 수 있도록 제작이 되어 있고요. 지판은 연주를 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음을 결정하는 부분입니다. 연주자는 원하는 위치에 지판을 눌러서 소리를 낼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리고 많은 분들이 소리 원리에 대해서 궁금해하시는데, 지판을 눌러주기만 해도 소리는 나옵니다. 그리고 그 소리의 톤을 조절하는 부분이 입인 거죠. 이렇게 반복해서 입을 벌렸다 오므리면 마치 와우라고 하는 듯한 효과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참고로 입은 여기 고무 패킹 재질로 되어 있어서 손이 미끄러지는 걸 방지해 주기도 하죠. 그리고 가장 중요한 뒷면의 컨트롤러에는 디럭스 기준 AA 사이즈 건전지 3개가 들어가는 배터리 투입구, 그리고 거의 쓸 일이 없는 어댑터 단자, 그리고 혼자 연주하고 싶을 때 이어폰을 연결해서 조용하게 연주할 수 있는 라인아웃 단자, 볼륨, 옥타브 스위치가 있는데 요 두 버튼이 되게 중요합니다. 이 볼륨 버튼을 돌리면 딸깍 소리와 함께 불이 들어오는데 전원이 켜진 거죠. 반대로 돌리면 꺼지게 되어 있고요. 볼륨 겸 전원 버튼인 거죠. 이때 볼륨을 과하게 올리면 소리가 깨지는 현상이 발생하기 때문에 적당하게 세팅해서 연주하시면 되겠습니다. 한번 끝까지 올려볼게요. 요 잡음 들리시죠? 마지막으로 옥타브 스위치, 말 그대로 음역대를 조절해주는 스위치입니다. 저음, 중음, 고음을 조절할 수 있는 스위치. 죄송합니다. 이 버튼은 옥타브를 이동해서 연주해야 할 때 주로 사용합니다만 순간순간 옮겨가면서 연주하기가 쉽지가 않기 때문에 많은 연습이 필요한 부분이에요. 보컬 음역대는 주로 미드에서 연주를 하고, 로우는 베이스 파트, 하이는 특유의 귀여운 음색 때문에 효과음이나 퍼포먼스용으로 많이 사용합니다. 뭐 제가 그렇게 사용한다는 거지 여러분들도 그렇게 써야 한다는 건 절대 아니에요. 참고로 디럭스는 0옥타브 라샵에서 7옥타브 파까지, 디지털은 0옥타브 파에서 5옥타브 도샵까지의 음역대를 표현할 수 있어요. 그 중에서 디지털 모델만이 가지고 있는 기능 3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지판이 건반형으로 되어 있어서 정확한 음을 짚어낼 수 있다는 거. 제가 오타마톤 초심자분들에게 디지털 모델을 추천하는 이유입니다. 음을 잡기가 되게 쉬워요. 두 번째는 음을 쌓아서 코드 형태로 연주할 수 있다는 거. 근데 솔직히 소리가 그닥 이쁘지는 않은 사랑해요 메이와덴키. 그리고 여기 뒷부분 락 모드를 눌러서 디스토션 걸린 기타 소리를 낼 수 있다는 거. 예, yeah, 피스. 물론 이것도 코드 형태로 연주할 수 있습니다만 역시 소리가 이쁘지는 않은 아이시대로요 메이와덴키. 제일 궁금해 하셨던 부분이죠. 이 연주법, 아까 말했던 것처럼 지판을 누르는 것만으로도 소리가 나오기 때문에 사실 그 연주 자체는 그렇게 어렵지가 않습니다. 연주 스타일은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여러 손가락을 이용해서 음자리를 미리 짚어내는 방법과
한두 개 손가락으로 이동하면서 연주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저는 두 번째 방법을 사용하고 있는데 그 이유는 음을 떨어주는 비브라토 그리고 음을 끌어올리거나 내리는 슬라이드를 쓰기가 상당히 편하기 때문이죠. 디지털 같은 경우는 음이 나눠져 있기 때문에 뚝뚝 끊기는 느낌입니다. 그리고 디지털을 제외한 모델들은 각 음의 경계가 명확하지가 않기 때문에 원하는 곡을 연주하기 위해선 뭐 지속적인 연습과 조금의 준비가 필요해요. 바로 스티커와 펜입니다. 다른 악기와 음을 비교하면서 같은 음을 내는 위치에 스티커를 붙이거나 펜으로 선을 그어서 표시하면 연습하실 때 보기가 편하겠죠. 만약 악기가 없다면 스마트폰 같은 피아노 어플을 사용해서 찾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그런데 이건 아니다. 스티커 이런 거 붙여버리면 나의 멋이 폭발하지가 않는다 하시는 분들은 이제 여기로 가셔서 혹독한 수련하시고 유지경성 하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의 강의 어떠셨나요? 솔직히 저는 마음에 드셨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제가 너무 횡설수설 해가지고 잘 설명했는지 모르겠네요. 그리고 혹시나 궁금하신 점이 있다면 댓글이나 본문의 카페로 오셔서 글을 남겨주세요. 답변해드릴 수 있는 부분은 제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신 인터넷 검색으로 찾을 수 있는 질문들은 조금 참아주시길 바랍니다. 뭐 예를 들면 사이즈라든지 가격이라든지 구매처라든지 뭐 배송기간이라든지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열심히 연습하셔서 재미있는 음악 생활 하시길 기원합니다. 지금까지 레드루트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